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부천에 왔습니다. 2차 특강 아이롱하고 있습니다. 미소헤어 미소지움 헤어 원장님하고 우리 동환 원장님 어디로 가시나 우리 기요미 원장님께서 같이 또 오늘 특강 2회차 줌마 스타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소헤어 원장님 미소지움 헤어 아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동환 원장님 순천 동환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소지움 헤어 원장님, 지금 우리 1차 지금 연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 레시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레시피, 선상 볼 부분은 네. C3로 먼저 바르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C2로 네. 발랐어요. 열처리 했죠? 열처리 10분 했어요. 그리고 지금 2차 등점점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C1에다 파워하고 오일 넣으셨죠? 네. 네. C1하고 파워 넣어서 지금 이 손상된 머리를 2차 연화 보고 있잖아요. 미친 연화로. 네. 네. 어떻습니까? 느낌이? C1으로 아니고 C2로 했는데도 머리가 네. 많이 손상이 있어서 그런지 네. 완전히 착 까불어졌는데 벤츠 터지는 것처럼 네. 까불어졌었는데 네. 시원에 네. 파워하고 오일을 네. 넣어서 다시 중점점 맞추고 있으니까 너무 머리 좀 윤기가 나는 것 같아요. 윤기가 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5분 자연 방치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파이팅! 네. 미소지움 헤어 원장님께서 지금 더블로 뿌리를 살리시고 지금 9mm, 13mm로 더블로 뿌리를 살렸어요. 그 다음에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호호 잘 불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줌마 스타일입니다. 네. 자 우리는 그 피카는 첫 뜸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13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원장님 지금 몇 바퀴인 줄 아세요? 엄청 많이 들어갔죠? 잘 돌리시네요. 자, 원장님 느낌이 어때요? 연화가 잘 되니까 와인딩 하기 쉽죠? 처음에 네. C1으로 했을 때는 엄청 녹아 있는 느낌이었는데 네. C2로 했을 때는 그랬는데 네. 2차 연화 했을 때도 윤기가 났지만 네. 그래도 윗머리가 워낙 성장도 있고 네. 약한 머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인딩을 해보니까 머리가 너무 건강하고 네. 하마가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음 주 미소 예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동환 원장님 네. 네 지금 줌마 스타일 와인딩 13mm, 17mm로 돌리고 있습니다.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와인딩하면서 느낌이 어때요? 연화가 잘 돼서 그런지요? 네. 꼭 잘 들어가서 잘 돌아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작업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파이팅! 네. 자, 우리 세 번째 모델은 지금 모발이 건강해요. 그래서 자, 미소 지음 헤어 원장님 레시피가 어떻게 되나요? C1. 네. C1으로 1차 보고요. 네. 2차도 C1으로 네. 들어갔어요. 네, 지금 2차 등점점 C1으로 다시 보고 있죠? 네. 네. 롤링 동안 헤어 원장님. 네. 어때요? 2차 또 pH 9.5짜리로 지금 2차 연화 보고 있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이상한 거죠? 2차 등점점을 pH 9.5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환 원장님 어때요? 물어보나 마나 탱글탱글 좋아요. pH 9.5짜리 이제 여유를 두 분 다 여유를 갖고 하시네요. 네, 느껴집니다. 어디 가서 이런 약을 개발을 하셨다요? 원장님, 대표님 보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지금 우리 동환 원장님하고요. 미소 지음 헤어 원장님하고 세 번째 무대 라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 해서 또 마무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수회원 지윤욱 원장님 20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세요. 오늘 2회차 들어가셨는데 기존에 또 많이 공부도 하셨지만 굉장히 픽업 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우리 잘한대 우리 잘한대 아이돌 열심히 하다가 우리 픽업에서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돌 너무 감사해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mm 와인딩 이제 많이 스피드 해졌어요. 네. 두 분 다 이렇게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운전하시고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못하고 있어요. 놀고 있습니다. 이 동에서 오, 예뻐요. 굉장히 예쁘죠? 네.